할로윈 나이트메어 출발해보죠. 개시 라고 써져있는 것 같은데? 10월 31일 밤 초인종 소리. 누구지? 네, 갑니다. 가요. 천천히 가야지. 초인종 소리가 즐거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야. 골프백도 있네? 저 골프 아니, 골프채 아니야? 느긋느긋? 아니! 아니! 너는! 내 펌프킨 헤드! 널 잡으러 왔다! 뭐야?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니? 꿈이었나? 그건 그렇고 심한 꿈이었어. 지금 몇 시지? 2013년 10월 31일 23시 59분. 벌써 이런 시간이라니. 빨리 목욕하고 자자. 아니 뭘 쪼는 거야. 그런 꿈이었는데. 그보다도 이런 방바닥에서 이불도 안 덮고 자다니. 아까부터 시끄럽구만. 누가 좀 나가라고 정말.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은 여행 가셨던가? 나갈 수 있을 리가 없지. 정말 끈질긴 사람이야. 밤늦게 불평해주지. 불평해주겠어! 조작에 대해서. 아, 오케이. 제트키도 되던데. 아, 대시도 있죠? 세이브. 아, 뭔가 이미지가 있어서, 캐릭터가 있어서 좋네요. 뭔가 이름이 준, 뭐 이럴 것 같아. 준. 뭐 이런 거. 자, 어디 보자. 물음표가 있는데? 5등이 조금 들어있다. 여기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아, 숨을 수 있구나. 잘 기분은 들지 않는다. 좋아. 간편한데? 네, 갑니다. 현관에 가야 돼. 현관에 먼저 가보도록 할까? 인형들은 뭐지? 장식품이 아무것도 없는 인형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 현관문이 어디로 가는 거더라?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야. 집 굉장히 좋죠? 자, 현관문이야. 세이브를 먼저 해놓지. 뭔가 나올 것 같아. 골프채인가? 자, 아까부터 시끄럽구만.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아니! 아니! 넌! 안 돼! 야, 내 도망가자! 뭐야? 잠갔어요? 꿈이 아닌 건가? 꿈속에서 저 자리에 있으면 나는 호박자식이든 도끼로 살해당했어. 설마 분명 저건 할로윈 분장을 한 금방의 어린애야. 분명 그럴 거야. 저 도끼도 분명 가짜고. 야야야야야 깜짝 놀랐네. 진짜야! 진짜였다! 이대로 가다가 들어올 거야! 안 돼! 세이브 화면을 엽니다. 세이브. 격테이프 이벤트. 행동하는 동안에 추적자에게 쫓기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저 계속 도망쳐서 추적을 뿌리치는 건 매우 어려워요. 숨기와 격퇴. 숨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한 몇 번이고 이용할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추적자한테 들키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밖에 쓸 수 없지만 추적자를 확실하게 뿌리칠 수 있습니다. 격퇴. 아, 오케이. 세이브하자. 세이브 안 돼. 아까 세이브 못했는데. 진짜. 화장 힐링 세제를 들었다. 뭐야? 받아라! 화장 힐링 세제! 깨자! 눈 아파! 눈 아파! 호박은 도망갔다. 뭐야? 도망갔대. 신발을 남기고 갔어. 신데렐라인가? 도망쳤나? 뭐야? 불법 침입자나? 강도인가? 어쨌든 경찰에 전화를 좀 하자. 아니 이건 걸리고 있는데 안 걸려. 전파도 있는 상태인데 내 핸드폰이 먹통이야. 아니! 아까 전부터 분명히 5분은 지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가지 않고 있어.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일단 여기서 도망치자. 화장실 세척용품. 단순한 변기. 다행히 도망갔죠? 입수품에 대해서. 탐색하는 동안에 입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오케이. 특정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구나. 세이브 해놓자. 어쨌든 세제를 사용해서 잘 격퇴했죠? 뭐야, 전화야. 상자 속에는 빨강, 파랑, 노랑 세 종류의 색 카드가 들어있다. 카드 세트. 부모님인가? 전화를 그대로 둘까 일단? 세이브 해보자. 전화기 안 받으면 계속 울릴 것 같으니까 전화를 일단 받아보도록 하자.
받지 말까? 받아보자. 저. 어,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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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없나? 호박은 어디론가 간 듯하다. 됐구만. 잘 됐죠? 완전 깜짝 놀라게 만든 시스템이네요.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좋았었어요. 네. 호박 완전 무서운 호박이에요. 쓰레기통 속에 뭔가 있다. 톱니바퀴! 좋아, 톱니바퀴야. 잘 기분은 들지 않아. 이건 뭐지? 시계야. 그러나 시간은 가지 않는다. 뭐지 이거? 초절이도 바늘이 움직이지가 않아. 관엽식물 뿌리에 유리구슬이 있었다. 유리구슬이 있어. 굿. 좋아. 이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열려. 부모님 방인데. 이쪽도? 안 열려. 이 인형들이 진짜 검 같은 걸 들고 있는 인형, 메달 같은 걸 들고 있는 인형, 지팡이 들고 있는 인형, 작은 병을 들고 있는 인형, 잠긴 작은 상자. 입력한 수치가 디지털로 표시되는 화면과 숫자 입력 버튼. 253.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캐비닛에 뭔가, 톱니바퀴. 톱니바퀴를 많이 얻었는데, 이 톱니바퀴를 인형에 장착해서, 제 생각엔, 가까이 가면 물음표가 뜨네. 이게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네요. 뭔가 장치와 연동해서 열리는 거고. 사요노 오니기리. 음악 CD가 잔뜩 들어있고. 여기 숨을 수 있는 곳이군요. 네, 이런 게 훨씬 좋네요. 좋은 시스템인데? 인형에다 톱니바퀴를 장착해서 뭔가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뭐야! 뭔데? 뭐지? 거울 아무것도 없고요. 뭐 갑자기 저렇게 나타나는 게 어딨어? 문을 열고 나온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화장실에 들어간다. 화장실 변기물을. 단순한 변기였다. 다시 갑니다. 변기 진짜 환장하겠네. 변기가 왜 단순한 변기야? 저거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리로 못 들어갔어. 야, 그냥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이리로 들어가 보자. 뭐가 있을 거야. 그렇지. 제 의외로 멍청해. 날 바로 따라오지 못하는 종류인 것 같아. 네, 들어갑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장소로 들어갑니다. 숨을 수 있는 장소는 안으로 붙어있는 거. 숨자! 그늘에 숨었다. 조심해. 가만히 있어. 어디 있어? 너? 이쪽에 있나? 없어. 그럼 돌아갈까? 이런 식이구나. 호박은 눈치지 못하고 나갔다. 의외로 멍청한 호박이죠. 이 방 안에 도망갈 곳은 몇 군데 없을 텐데. 안 뒤져보고 뭔가 인내심이 없는 호박이죠. 다행이야. 꼼꼼하지 못하죠? 이 인형들. 뭔가 저 장식품을 가져다가 이쪽에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닐까? 네. 어쨌든 여긴 안 열려. 여긴 열리지 않는다는 거. 숨을 장소는 요쪽에는 여기다 숨을 수 있고. 이건 던질 수 없는 것 같고.
시계도 던질 수 있으려나? 쓰레기통도 끝났고. 아, 그 박스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호박파위. 갑툭튀가 쩌는 게임이네요. 밖에 나가면 안 되나 그냥? 아니 이럴 수가. 열려있는데 열리지가 않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뭔 개소리야. 고장난 건 아닌데 어쨌든지 지금은 절대로 안 열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열리는 거지? 열려있는데 열리지가 않아. 어! 새로운 장소야. 클럽 브로치를 입수했다. 브로치. 어, 세탁기다. 어! 세탁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저러다 괴물이 세탁기 돌려버리면 어떡하냐. 진짜 무서울 건데. 탈의지에서 주운 종이를 입수했다. 어! 드디어 종이를 입수했군요. 이 종이 안에 분명히 번호가 적혀있겠죠. 25뿅, 4뿅, 637뿅. 저 뿅뿅뿅이 분명 답이겠죠. 빵에는 6이라고 쓰여있군. 이라고 뭐지? 애는 빵은 6이라고 쓰여있군. 뭐야 갑자기 헷갈리게 만들었어. 어, 옛날에 그런 공포영화 같은 거 본 거 같은데. 세탁기 안에 숨었다가 누가 세탁기 돌려가지고 죽는 거. 이럴 수가. 네. 들어가 보자. 여긴, 어, 여기 뭐야? 샴푸 등이 바구니 속에 들어있다. 그 중에는 강한 알칼리성 세제도 있다. 아! 알칼리성 세제. 좋아, 이걸 뿌리면 도망갈 수 있겠죠? 그 호박만 없었으면 샤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샤워를 하지 못하니깐 굉장히 몸이 찌뿌둥해. 아, 빵은 6이라고 정의한 거라고? 네. 25뿅, 4뿅, 637뿅. 그럼 168인 거야? 네. 어, 조심해야 돼요. 어, 야, 진짜. 아, 갑자기 나타나는 게 어딨어, 대체. 여기 숨었지 않아? 세탁기. 세탁기 속에 들어갔다! 설마. 어. 어. 다행이죠? 어. 그 뚜껑 열리는 연출 같은 것도 있는 건가, 설마? 이쪽이야? 네, 호박이 멍청해서 다행이에요. 1, 6, 8. 아니야. 아, 이거. IQ 테스트인 것 같아. 25뿅 4 637. 왜 637일까? 189. 근데 빵은 6이라고 가르쳐 준 거 보니까 6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죠? 6은 무조건 들어가. 왜냐면 안 그랬으면 저렇게. 왜냐면 0이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야, 0이. 근데 0은 6이라고 쓰여 있다고 하니까. 전화기? 스토커? 아까 그 카드를 확인해 보자고? 아! 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아, 뭐라고 말했어, 얘가? 0은 6이라고 쓰여있으니, 0은 제외야. 숫자는 합계 9개가 쓰여있어. 1에서 9까지 숫자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아, 그냥 굉장히 간단한 거구나. 아, 뭐 이렇게, 저기 할 것도 없구만. 쟤네 왜 한쪽 눈을 자꾸 윙크하고 있지? 어. 5, 5, 6이라고? 뭐야? 열렸어! 하트 브로치를 입수했다. 응? 왜 556이에요? 캐롤로 때문에 556이라고? 우주탐정 556? 일본어랑 관련이 있나봐요. 뭐야 이거. 아 진짜 너무하잖아. 어쨌든 얻었으니까 됐습니다. 하트 브로치. 이걸 어디난가? 네. 어딘가 달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클럽 브로치. 그렇지. 이것도 뭔가 순서가 있을 건데? 이거 뭔가 순서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냥 하는 게 아닐 거야. 그죠? 어쨌든 되게 찝찝하게 열었지만, 열었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요쪽에 이 방에 뭔가 있었어. 이 방. 오, 조심조심. 괴물 나올 수 있으니까. 사요노 오니기리. 아, 이게 혹시 뭔가 단서가 아니었을까? 무언가 장치와 연동돼서 열린대요. 장치가 어딘가 있을 건데. 메달. 작은 병. 아,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칼이랑 뭔가 스페이드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건가? 오른쪽 밑에 물음표는 숨는 데예요. 숨는 데입니다. 네. 어, 트럼프처럼. 트럼프 뜻. 근데 어쨌든 두 개를 더 찾아야 돼요. 두 개를 더 찾아야 되는데 찾을 데가 없어. 얘 나올 때 됐는데. 느낌 왔어요. 나올 때 됐어. 뭐 하나 얻었기 때문에. 방금 세탁기가 이상했다고? 그거 숨을 수 있어서 그랬어. 네. 시계에다가 톱니바퀴 써볼까? 아, 그렇지. 시계에다 톱니바퀴를 한번 써볼까요? 어디 보자. 좋은 생각이야. 딱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반디블라님 고마워요.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지금 아이템이 있는 게 좀 망치. 알맞은 크기의 망치. 유리구슬. 어, 뭐야, 유리구슬. 놓아봐도 핥아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망치가. 어, 그렇지. 어, 쟤 된다. 으이차. 됐어. 유리구슬 핥았구나. 어,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시계를 부쉈더니 문이 열렸어. 시계에 이런 놀라운 장치가 있었다니. 시계를 부수면 열리는 장치를 만들어놨다니. 정말 대단하구만. 이런 장치는 웬만해서 만들지 않는데. 일회용이잖아. 엄청난 장치가 있었어. 어? 메모야. 아하, 이 뜻 알 것 같군요. 알 것 같아. 뿅뿅뿅뿅 빵은 뿅뿅빵뿡. 이거보다 크고 이건 크고 그 다음에 컸으니까 이거 IQ 테스트가 이거 엄청나구만. 그렇다면 이거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거 엄청 간단하군요. 이 가운데 들어갈 뿅뿅빵빵빵빵을 이걸 찾으면 되는데. 네. 어, 그렇지. 그랑은 쓸모없고. 자, 이거 간단하죠. 네. 뭐야 이거. 오른쪽 위에는 지저분한 글씨로 노랑은 쓸모없음이라고 쓰여있다. 아, 오케이. 저기 일본어가 노랑은 쓸모없음이라고 쓰여있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간단하군요. 카드를 꽂는 곳이 있다. 어, 카드를 꽂을 수 있어. 어떤 카드를 넣을까?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군요. 이제 알았어요. 이거군요. 이게 넣는 방식이야. 저 가운데에 있는 넣는 방식을 알아내면 돼요. 노랑은 쓸모없어. 빨빨빨파노? 노랑 넣어야 돼?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IQ 테스트 잘하네. 빨빨파파파 가보죠. 빨. 빨.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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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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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빨빨빨파노.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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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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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빨빨빨파노. 오케이. 두뇌 풀회전. 빨. 빨. 파. 파. 노. 안 돼. 아닌데? 여러분들 나 되게 뭐 여러분들 막 되게 다 푼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아무것도 아니네. 아, 직장인은 트럼프에 관한 책이 쭉 늘어져 있다.
아, 요즘 아버지가 트럼프 게임에 빠져 있었지. 빨빨 노노노? 경우의 수를 잘해보자고? 빨빨빨 노노? 네, 알겠습니다. 노랑이 쓸모없다는 게 뭔 뜻이야, 근데? 오! 빨빨빨 노노였어. 그럼 노랑이 쓸모없다는 건 도대체 뭔 소리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입수했다. 다 입수했어. 아이고, 도대체, 아니, 저건 도대체 힌트를 왜 써놓은 거야? 얘 힌트가. 아니, 아까부터 쭉 내가 봐왔는데 얘가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있어. 아까 전에 1부터 9까지 필요한 숫자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그래. 아니, 이것도 그래요. 1부터 9까지를 뜻하는 건가? 이러더니 막 갑자기 답이 556이었어. 556. 환장하겠네. 해방 놓고 있어, 지금. 아, 트럼프 포카 카드를, 아, 트럼프 카드 형식이구나. 그 원 카드 그다음에 뭐 투 페어 막 이런 식인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일본 구조 요청 번호가 556이라고. 아, 디지털식의 획일수라고 556이. 아, 저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끼워 맞추고 있죠, 지금. 좋아요. 대충 맞았다고 칩시다. 이번 퀴즈는요, 이거예요. 칼은 스페이드인가? 메달은 뭐야? 물병은 하트고. 지팡이가 클럽. 지팡이 클럽이니까. 오케이. 곰봉, 클럽, 메달. 메달은 금화, 다이아몬드, 검, 복두의 권, 컵. 네. 그러면 스페이드, 다이아, 클럽, 하트. 네. 스페이드. 다이아. 클럽. 하트. 됐다. 열렸다. 여기다. 이럴 줄 알았어. 열렸네요. 이거 끝나고 다 꿈 아니야, 이거? 게임이 굉장히 짧은 게임일 것 같아서 큰일입니다. 이게 제목이 할로윈 나이트메어잖아. 나이트메어는 악몽인데. 문이 열린 것 같다. 이건 시계? 시계다. 그러나 시간은 가지 않는다. 조절해도 바늘이 안 움직여. 그렇다면 여기다 태엽을, 톱니바퀴를 넣어볼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망치로 때려 부숴볼까? 설마. 아니, 뭐 이놈의 집구석은 왜 시계를 때려 부수는데 문이 열려. 이게 아니 뭐가 연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연관성이. 아,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연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아니, 뭐, 시간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다 부셔버리고, 지금. 가자. 커다란 시계야! 이걸 때려 부수면 현관문이 열리는 걸까? 우리 집에 이렇게 큰 낡은 시계가 있었으니 전혀 몰랐었어. 하지만,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시계를 움직이는 톱니바퀴가 군데군데 빠져있어! 끼워넣기만 하면 되니까 도구만 있으면 나라도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두 개를 더 얻으면 되는구만. 하나가 남았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다. 오! 뭘까? 저 그림을 보라는 걸까? 뭐야? 그렇지. 액자 뒤에 뭔가 있어. 톱니바퀴야. 톱니바퀴. 이럴 줄 알았어. 됐어. 끝났네요.
아니? 빠져있던 톱니바퀴는 전부 끼웠는데 왜 안 움직이는 거지, 윙크? 아니 이 소린! 안 돼! 불길한 예감이 들어! 19.5! 19.5 어떻게 하라고! 야 19.5 어떻게 하라고! 13초 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뭐야! 뭔데! 아 망치로 부숴볼걸. 안돼! 왔어! 하지마! 하지마! 시 없어서! 아유, 야!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안 돼. 어, 뭐야? 아니? 꿈인가? 시간은! 또야! 난 꿈을 꾸고 있었던 건가? 아니,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아, 태엽을 감아야 되는구나. 가지마. 더러운 놈. 뭔가 배드엔딩인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볼까요? 네. 더러운 놈 가지마. 아, 무기 들고 가지. 그리고 1번은 뭔가 문 밖에 보는 그런 구멍 같은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인터폰도 있는데. 그건 꿈이었을 거야. 어. 아, 또 왔어. 아, 젠장. 거짓말이야. 이럴 수가. 아니야. 어예? 이게 뭐냐? 배드 엔딩이었어요. 나이트메어였습니다. 할로윈 나이트메어였어요. 진엔딩을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여기서부터였어? 내가 아까 세이브를 안 했었나? 어 됐어. 입구에다 상자 옮겨서 안 막아줘요. 상자가 안 움직여지더라고. 네. 아 구슬을 넣어야 되는구나. 좋아. 그렇지. 태엽을 끼우고 7번 돌리라고 써져있다고? 어디에요? 세이브 할게요. 저 얻고 나서. 세이브. 자. 넣어볼게요. 아 카드 막아서 구슬을 쓰라고? 이거 안 움직여져 이제. 카드가 어디 있었었지? 아직 아이템이 좀 부족한가? 어. 구슬을 쓰라고. 구슬이 안 써지는데. 어? 뭐야? 유리구슬을 지면에 넣어봤다. 아! 기울어져 있어! 이 집이! 어, 아니! 유리구슬이 사라졌어. 잘 보니 벽 아래쪽 일부가 부서져 있다. 틈에 손을 넣어봤다. 어, 아니! 뭐가 있는데? 태엽을 입수했다! 어, 이 태엽은 뭐지? 태엽이 하나 더 생겼어. 네, 19초 안에 7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빨리 서자. 빨리 들어와라. 내가 세제로 공격해주겠어. 강력한 알칼리성 세제로 공격해주겠어! 죽었어, 니는. 뒤졌다고. 네, 초강력 알칼리성 세제로. 자, 받아라! 욕조 세제를 쳐들었다! 집에다 요 알칼리성 세제 하나씩은 놔주세요. 받아라! 어이차! 아우 눈 따가워! 따가워요! 호박은 도망갔다. 아 되게 의외로 귀여운 아이야. 아 세제 맞았다고 도망가는 애가 어딨어 세상에. 귀신 귀신이든 연쇄살인범이든 악당이든.
알칼리성 세제를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자. 어디 보자. 톱니바퀴를 놔주고. 어? 빠져있던 톱니바퀴는 전부 끼었는데 왜 안 움직이는 거지? 아니,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어. 빨리 해야 돼. 돌리.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어. 왔다. 왔어. 부탁이야, 이거 말고 희망이 없어. 움직여줘. 아우, 귀 아파. 시끄러워. 빙글빙글 돈다. 뭐야? 아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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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해낸 건가? 해냈어. 아, 철프다.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아, 게임을 잘 만들었는데 너무해. 아, 이제 뭐가 있겠죠 이제? 아, 뒤발꿈? 시간은? 아, 가고 있어. 아, 가고 있네요. 11월 1일로 됐죠? 됐어. 10월 31일은 지난 거야. 아니? 어? 가주마. 가보자. 안 열면 안 돼? 경찰한테 신고하지. 어? 분명 괜찮을 거야. 안 돼! 뭐야? 너야? 불러놓고 뭐야가 뭐냐? 네가 쌤이나 논문 첨삭같이 해달라고 하길래 와줬더니. 그건가? 아, 그렇구나. 잊고 있어서 그랬었지? 어? 대체 왜 그래? 웬일로 기운이 없어? 아, 들어주겠어? 마음에 버시어. 아까까지 굉장한 악몽에 시달려서 뭐 할 말이 많으니 일단 내 방으로 가자. 잠깐. 아니, 뭔가 떨어졌어. 이건 태엽 같은데. 아니, 뭐라고? 꿈이 아니었던 건가? 할로윈 나이트메어였습니다.